만약에 어떤 이제 암 환자분이 의사로부터 아 이제 당신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정말 네. 우리 환자들이 이 3개월 뭐 6개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게 되면 환자는 모든 것을 낙담을 하고 포기를 그렇죠.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가지고서 환자들을 관리를 한다고 뭐 이런 분들이 뭐 1년, 2년까지 튼튼히 잘 계시는 네.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병이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큰 병이에요.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보다도 더 떨쳐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이 환자가 우리가 판단해도 3개월을 넘기기 어렵겠다 네. 한다면 다른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가 우리가 면역 치료도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환자가 조금 더 앞으로 살 때까지 편하게 그리고 가족들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가족들도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아요. 가족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환자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자하고 마지막에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도와줘야 가족들도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그거는 어떤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런 보완해주는 치료만 필요하고 그래서 삶의 QOL을 높여주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가 도와주면은 검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컨디션 같은 게 면역이라 좋아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면역을 보충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뭔가가 우리가 도와줄 게좀더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의외로 또 좋아져가지고 다시 어떤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선고가 저는 너무 아주 신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그 환자들한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대학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환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을 선언고를 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것보다는 2개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을 정리를 할때 후회 없는 마지막 삶,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한 게 좋지 않았나,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이라도 우리는 뭔가 환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는 이렇게 그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거든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우리가 현대의학을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보완해서 하는 치료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게 현대의학적인 방법, 이것만이 치료라 생각을 하고 통합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그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리고 암 치료라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을 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해서 정말 완치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인력을 담당하고 저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아진다. 우리한테는 그게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완치가 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들 겨울철 우리 암 환자들의 겨울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이 악화되는 것은 겨울철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몸관리 잘 하시고 그렇지만은 너무 춥다 해가지고 집안에만 움츠려 계시면 안 되고 나가서 운동도 하실 건 다 하고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를 하셔서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유지를 잘 하시길 바라고 항상 저희 우리 강의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